내 앞에 다시 다가 오는데. 아, 네, 너무 잘 들었습니다. 아, 네, 너무 잘 들었습니다. 네. 아, 저도 감정 표현이 너무 충실하고 좋으신 것 같고. 하지만 우리 또 공평하게 다른 네. 모습도 좀 봐야죠. 네, 제가 예전에 강호동 씨의 랩을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. 아, 네. 아, 분명히 아까 시작하실 때 노래는 잘 못하시는데 네, 리듬 감각이 리듬 진짜 있다고 예, 예. 말씀하셨으니까요. 네, 네. 예. 엄청나다고 제가 지금 예, 예. 기대하시는 것 같은데 네, 그러면 랩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? 들어보죠. 네, 네. 네. 들어보겠습니다. 많은 준비를 하셨네요. 아, 또 앉아서 주로 네. 앉아서 네. 아, 약간 그 씨름하듯이 난 여태 사랑 never 했었지. 너는 항상 나를 믿어줬으니 나는 바람기만은 칼같이 날카로운 남자, 칸막이처럼 때로는 돌리는 남자, 선물처럼 마음속은 널 사랑했지만 내 손은 가끔 다른 여자의 손을 잡았던. 바쁘다는 말은 거짓 다 거짓말. 하지만 너에게 데려 화를 냈던 그런 나를 사랑해줘서 고맙다. 꼬마처럼처럼 더 사랑이 소랑이처럼 아쉽게 끝인다. 그냥 잃는 거 아니야 지금 랩이야. 그저 나를 욕하겠지. 외로워서 외로워서 사랑을 해도 외로워서 가버렸어. 힘들었어 힘들었어. 네,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예, 네, 잘 들었습니다. 잘하시네요. 네. 심사평 좀 과감하게 해주세요. 괜찮아요. 네? 심사평 과감하게 해주세요. 솔직히 너무 기가 죽었어요. 아니 근데 인상적이었어요. 네. 그 속사포 랩에서 남진 선생님으로 넘어갈 때. 그저 나를 욕하겠지. 외로워서 외로워서 사랑을 해도. 그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그 느낌이 예, 무대 장악 능력은 정말 탁월하신 것 같고요. 같이 무대를 만들면 정말 좀 특별한 무대를 만들 수 있을 것 같긴 확실히 합니다. 근데 저희가 사실은 조력자로서 나온 거기 때문에 저희 좀 말을 들어주시고 좀 저희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분을 저희가 컨트롤할 수 있을 것인지 그런 점에서는 좀 의문이 되긴 하는데 뭐 에너지가 많이 있으시기 때문에 야 부록 레슬러 같다. 부록 레슬러. 폭발적인 에너지를 느꼈던 무대였던 것 같습니다. 네, 아, 저 앞에서 다 말씀하셔서 저희는 솔직히 표현력 부분에서는 아무튼 너 1등이었고요. 1000등 네, 네, 잘 봤습니다. 네. 대충 보니까 심사위원 모두의 평이 호평입니다. 아, 정말 그렇네요. 다들 탐내는 것 같아서 그 다른 분들이 워낙 또 이렇게 호감이 강하니까 그 우선권 쓰지 않으시겠다는 거죠. 그러니까 지금 아니, 그러니까 우선권을 어쩔 수 없이 포기하겠다는 거죠. 이 한 장은 그냥 버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러니까 네. 쓰고 싶어요. 혹시 이번에 싶은데. 포기하시지 않으신다면 다음에 우선권을 세 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가 솔깃한데요, 이거? 굉장히 에픽하이. 네? 뽑아주세요. 처음에 강하게 올라가셨는데. 아, 그냥 뽑아주세요. 부탁합니다. 사실 뭐 자갈밭 굴러가는 목소리도 너무 좋고 윽박 찌르는 듯한 랩도 너무 좋거든요. 부탁합니다. 네, 본인만의 모노드라마도 굉장히 잘 봤고 마음으로 부탁합니다. 미스라. 네, 네. 아니, 너무 좋은데 사실은 진심으로 내 영혼을 담아서 부탁합니다. 내 인생을 걸고 한번 뽑아주십시오. 부탁합니다. 네. 인생을 걸 필요까지는 없으시고요. 인생을 걸 필요까지는 없으시고요. 아니 무릎 끊지 않으셔도 됩니다.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. 프로그램을 떠나서 인간 강호동이 에픽하이에게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. 뽑아주세요. 목숨을 걸고 불렀습니다. 제 목숨을 봐서라도 부탁드립니다. 우리 생...